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9면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멘. 네,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신앙과 공동체의 정의, 그래서 이 정의는 저스티스입니다. 우리 정의를 정의하는 게 아니고 정의, 저스티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모스를 기록한 아모스는 남유다 드고아에서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언자가 되고 그 지역을 떠나서 북이스라엘의 베델을 중심으로 해서 예언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하에서 매우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부유층들은 여름 별장도 있고 겨울 별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틴에서 구하기 힘든 상아를 가지고 침대를 만들고 또 상아를 가지고 가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연회를 베풀었기 때문에 연회에 필요한 양들을 목장에 많이 키우게 되었습니다. 또 바산 지역은 풀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축들이 살찌는 지역인데, 아모스서에 보면은 귀부인들이 바산의 암소처럼 피둥피둥 살이 많이 쪄가지고 또 향유를 별의별 걸다 바르는 화장품도 고급을 쓰는 사치가 대단하였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농민층들, 가난한 사람들은 전쟁이 자주 일어나고 가끔 발생하는 가뭄, 메뚜기 떼들의 공격, 전염병이 돌기 때문에 매우 생활이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에게 돈을 빌려 써야 했고,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그 아내와 자식들까지 종으로 들여야 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팔려간 여자들이 부잣집 주인이나 그 아들의 성적인 노리개 역할을 하게 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회였습니다. 부자들은 더욱더 경쟁적인 부를 축적하기 위한 싸움을 벌이고 농민들은 더욱더 가난해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가 망할 것이다. 심판의 날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의 사회의 상황은 어떠한 것인가? 굉장히 미국의 상황도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타임즈에서 그 아주 아직도 인상에 남아요. 그 저울 추를 해놓고 거의 거울 양쪽에 저울에 접시에 설탕을 담아놨는데 그 설탕의 무게와 양이 부자와 가난한 자하고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의 세상은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나서 부자 쪽에 설탕이 많이 담기고 가난한 쪽에 설탕이 적게 담겨서 추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점점 추의 불균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도 이제 중산층이 다 무너지죠.
이제는 부자 아니면 가난한 사람으로 이렇게 양극화되고 있는 상황을 가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은 청교도의 신앙으로 시작된 미국이 공립학교로부터 하나님을 추방하는 일이 일어났죠. 1962년 케네디 대통령 때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 금지되게 되었고 도덕을 가르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또 지금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 점점 무너지고 동성연애가 당연한 것으로 주장되어지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낙태를 금지하고 있지만은 암암리에 한 해 100만 명 이상의 태아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리더들이 지역사회나 공공장소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빼놓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저 아멘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빠지고 그저 단지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전락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인 것입니다. 점점 개인적인 개인주의가 발전하게 됩니다. 인본주의가 발전하게 돼서 무엇이든지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는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공동체 문화입니다. 초대교회 함께 떡을 떼고 또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구제하고 이렇게 전도했던 초대교회는 공동체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점점 개인적인 주의, 인본주의로 자꾸 치닫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사회입니다. 또 다원화주의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인정해야 됩니다. 이슬람도 인정해야 되고 불교도 유교도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야 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융통성이 있고 교양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사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고 당당하게 얘기 못하고 공직자들이 공공장소에서 그것을 피하는 것이 오늘 우리 미국의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1954년도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국회에서 제정된 것이 하나님 아래 한 국가라고 하는 슬로건이었습니다. One Nation Under God 이라는 슬로건이에요. 근데 지금 그것이 점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신앙과 공동체의 정의로 잡았습니다. 물론 정의를 이야기할 때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그것을 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드리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드리는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정의가 구현되게 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시대에 드려졌던 예배를 보면 22절, 2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기대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저 때우는 땜방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예배를 통해서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풀고 감정을 정화시켰을지는 모르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변화받고 그 공동체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에 나아가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개혁되어야 될 것은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자꾸 변질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나의 욕망을 이루려는 잘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정한수를 떠놓고 경건하게 그것도 하나의 예배죠. 그러나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나예요. 나에게 복 주십시오.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집안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물질의 풍요를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경건한 모습은 있지만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더 호화로운 예배를 위해서 무당을 부르고 구슬하고 해서 오늘 나의 유익을 극대화시키고 나의 모든 목적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물질의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는 일들이 들어와 있고 실제로 이러한 일을 강조하게 될 때에 그 교회는 메어 터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스턴에 있는 교회 조엘이라고 하는 사람, 저는 목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목사 신학교도 한다는 사람 무슨 침례교는 뭐 아무나 목사 안수를 주니까 신학도 안 한 사람이 무슨 목사? 얼마나 많이 모읍니까? 수만 명을 모을 수 있는 실내 운동장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야 되니까 번영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들이다. 그러니까 그거 누리기 위해서 너도 나도 그냥 박이 터지게 모여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고 물질의 축복받고 번영을 누리고 이런 곳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곳을 찾아간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땅 위에 보물을 쌓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도 부자를 존경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잘못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범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내 자신을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이 우선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재물이 시시하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말씀해 준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그거 부자들을 무시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는 이러한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감성을 건드리고 말초적인 신경을 건드리고 재미있는 말을 해주면 그저 나갈 때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없지만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면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마음이 생겨지게 될 때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은혜 아니에요. 감성적으로 나의 카타르시스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아니죠.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일,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복음을 다시금 그 은혜를 누리며 예배 중에 끊임없이
복음의 내용이 찬양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가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악과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정의롭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에 오늘 삭개오는 구원을 받게 되고 진정으로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 반을 나눠주겠습니다. 토색한 사람들에게는 4배로 제가 쳐서 갚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그 사회의 정의의 한 발자국이 이제 남겨지게 되는 정의의 이제 새로운 그 헌신이 시작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 보면 2장에 보면은 중풍병 들린 친구 네 사람이 들것에 끌려가지고 예수님께 오죠. 사람이 많으니까 갈 수가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거기에 이제 들것을 내려놓고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2장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가르치신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정의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정의를 실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정의를 실천하는 자리에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는 순종이요 삶으로 나타내지는 것인데 너무나 우리는 탐욕과 이기심과 성공과 성장의 목표를 두고 삶의 과정을 무시하고 축복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목적만 이루면 과정은 어땠든 무시되고 그래서 무슨 수를 쓰든지 과정은 관계없어요. 돈만 많이 보면 장땡입니다. 또 성공만 하면 아무리 뭐 쿠데타를 하든지 어떤 악한 방법을 썼든지 다 정당화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들입니다. 오늘은 과정이 중요하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내세우는 만모니즘이 아니라 아름다운 가치들을 찾아 정말 하나님의 도를 배우며 예배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뭐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주어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럴 때도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도 해야 돼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건 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목적과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 제가 이것을 하였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의 것을 얻기 위해 살아온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어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물질도 건강도 재능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감사하면서 내 것이 아니니까 이웃과 함께 그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정의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승리는 남들이 이루는 힘든 큰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세상 사람들이 이뤘던 큰 일을 성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아니고요.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파도를 타고 항해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말씀의 파도를 타고 우리가 항해하는 것입니다. 항해하려면은 맡겨야 돼요. 내가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바닷물에 맡겨야 항해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30여 년 전이죠. 1970년대 말에 제가 큰 상선의 선원으로 한 2년을 제가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큰 상선, 뭐 여러분께 굉장히 커요. 이번에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이제 그 가서 쪽 호수에서 배를 탔는데 그 배도 꽤 큰데 그거 뭐 몇백 톤 뵙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보다 한 20배는 더 큰 배니까 굉장히 큰 배죠. 그런데 그 배도요, 파도에 맡기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뭐 배 뭐 커봤자 바다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풍랑이 일고 그럴 때에 그 바다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맡기고 갈 때에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 기상이라고 하는 것이 또 지옥음 지나면은 또 잔잔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집채와 같은 파도가 밀려오니까 우리가 너무 작은 존재니까 꼭 부서질 것 같아요. 부서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부서지게 안 해요. 오히려 그 파도를 타셔야 돼요. 그 파도를 안 타려고 그냥 발버둥 치게 되면 그건 뭐 부러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그 파도를 타면서 오늘 시간이 지나면 평온한 바다도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목적지로 갈 수 있는 항해를 성공적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 예배가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 나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서 따뜻한 미소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진정한 존경과 사랑의 몸짓과 모습들을 통해 상대방에게 열린 마음을 주고 함께 공동체를 통한 정의로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유명한 랍비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수도원에 그 수도원장이 그 수도원에 지금 수사들이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뭐 싸움들도 하고 갈등이 많아서 이 유명한 랍비가 오셨다니까 이 수도원장이 수도원에 그 랍비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도 하고 이 갈등을 좀 해소해 주시죠. 그랬더니 랍비가 다 소집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갈등을 해소할 방법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실망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랍비가 떠난 후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데 저 토마스 수사가 그리스도인가? 그러면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들이 또 나와요. 아, 그렇다면 저기 아퀴나스 수사가 또 그리스도인가? 그래서 또 아퀴나스 수사를 보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이 또 좀씩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서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하면서 존경심을 보이고 그 좋은 점들을 바라보게 될 때 결국 그 수도원의 갈등이 해소되게 되고 거룩한 향기를 느끼게 되고 이 수도원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이 수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뭐 남 탓할 거 저부터 목사부터 문제예요. 오늘 서로 존경심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고 서로가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서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될 때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생각하기 쉬워요. 나 구원 받았고 그저 뭐 하나님의 축복 받았으니까 나 잘 되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비추어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단디뿔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형설의 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뭐 전기가 없고 기름이 없으니까 형은 뭐예요? 단디뿔, 그 불빛 아닙니까? 또 눈설자니까. 밤에들 단디뿔을 잡아가지고 병에 넣고 눈빛 속에서 이렇게 달빛에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해서 그래서 성공을 한 사람은 형설의 공을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졸업식에도 요즘 써먹는 걸 보는데 요즘 안 맞는 것 같아요. 전기가 다 있는데 왜 형설의 공을 가지고 성공을 했다고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반딧불이 탁 생각이 나면서, 야,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반딧불만도 못하구나. 그래도 반딧불은 그래도 수십 마리 이렇게 하면 환하게 빛을 비치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400명, 500명 모여봐야 그 빛이 안 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작은 단디뿔이 되십시오. 네, 작은, 크게 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작은 단디뿔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반딧불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주님의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이 뭐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죠. 내가 뭐 화염병을 들고 거리에 나가서 그냥 화염병을 던지고 이게 정의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함을 통해서 또 이런 무리들이 많아짐을 통해서 비록 반딧불과 같은 적은 존재이지만 이러한 무리들이 모여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회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작은 발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60편 4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길을 주시고, 깃발이란 말이에요,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살게 하셨나이다. 네,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어떤 걸 준다는 거예요? 깃발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깃발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게 될 때에,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줄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빛의 사명을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적은 반딧불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반딧불들이 많이 모여서 빛의 사명 감당하는 정의를 실천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